안녕하세요. 폭우 문제에 대한 다양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뉴스에서 확인하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빰빰과 뽀락의 컴파운드 안에서 운영하던 폭우 럭키 사우스 99에서 운영하던 46개의 건물 중에서 오직 한 개의 건물만이 퍼밋을 받고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 10헥타 중에 한 개의 건물입니다. 기존 퍼밋의 유효기간은 2023년 10월 27일까지였습니다. 또 럭키 사우스 99는 SSS나 피렐스, 파기비계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청문회에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민국에 등록된 이곳 근로 외국인은 800명입니다. 그런데 지역 고용노동부 자료에는 이보다 100명이 많고 파콜 자료에는 단지 몇 명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족주의 인민연합당은 폭우 문제가 불거진 반반시장 앨리스 구호를 제명했습니다. NPC 대표 비센테 티토 소토 3세는 토요일 이를 당에 지시했습니다. 셔윈 개찰리안 상원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진 조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통령 반조직범죄위원회는 반반시장 앨리스 구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반조직범죄위원회와 경찰청 범죄수사국은 지난 금요일 앨리스 구호와 여타 용의자들을 대해서 폭우 관련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3개월의 수사 결과입니다. 계속되는 기소 중에 이제 첫 번째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이에 대해 철저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정부 관리나 관료들도 이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면 곧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폭우 관련하여 다른 지방정부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 반조직범죄위원회는 또한 현직 또는 은퇴한 경찰이나 정부기관 공직자들이 파티에 참석해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사진을 공개하고 만약 범죄와 연루되어 있으면 모두 고발 조치하고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파리올림픽을 대비하는 일부 필리핀 선수들이 일요일 훈련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토요일 오전 필리핀을 출발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최소 15명이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가식량국이 반출하는 킬로그램당 29페소하는 쌀을 일단 메트로 마닐라와 인근 프라빈스의 카디와 시장에 먼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쌀 29라고 명명했습니다. 일단은 정부 수급자, 장애인, 시니어, 편부모에게만 제공됩니다. 690만 가구 3,400만 명이 대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해경은 BRP 시에라 마드레에 대한 물자 공급 작전에 아직은 외국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 물자 공급 작전에서 중국의 도발로 일부 필리핀 군인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필리핀이 몰래 대량의 건축 자재를 반입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해경의 도발로 부상을 입은 필리핀 해군 수병이 라프라프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팔라완의 뿌에르토 프린세사에서 직접 제프리 파쿤도 수병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는 엄지를 절단당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외에도 물자 공급 작전에 참여했던 79명에게 라프라프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LGBTQIA 공동체는 지난 토요일 쾌존시에서 프라이드 필리핀 페스티벌 2024를 개최했습니다. 쾌존시는 약 2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기간 중 무료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검사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교육부 장관에서 사임했지만 여전히 마르코스 대통령과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제출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사임은 교육부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당국은 납치 시도에서 6명의 미성년자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빠시게 웨스트뱅크 길에서 2명의 용의자에 의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14세 청소년에게 밀크티를 사준다고 속였습니다. 9세와 11세 형제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용의자들은 5세와 2세 아이도 납치했었고 또 다른 14세 청소년도 납치했습니다. 경찰은 금요일 저녁 택시를 세우고 조사해보니 한 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납치 피해자는 택시기사와는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마디. Lahat ng ito ay peke. Lahat ng ito ay peke. Let us speak again. Lahat ng ito ay peke. Lahat ng ito ay peke.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잠언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리핀 뉴스룸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뉴스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